하나님 말씀을 찾습니다. 이사야 7장 3절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 아들 스알야수분 윗 못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느신과 아람과 느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느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같이 읽읍시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지난주는 제가 북미주 산업인대회에 참석하고 주일 늦게 귀국을 했습니다. 제19차지요. 제19차 북미주 산업인대회 이 LA 남가주 임만을 위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리가 늘 듣고 있지만은 실제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앞으로 수년 내에 수만 개의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다. 왜 그러냐? 유럽, 미국, 한국 왜 그렇게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왜 교회 문을 닫냐? 성경이 있는데 아니 이단들은 일어나고 모슬렘은 확산되는데 왜 교회는 문을 닫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살아서 그래요.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라니 정반대로 살아.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 3집중, 3세팅, 3응답 이렇게 말하지요. 이걸 강조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세운 망대, 예수님이 세운 망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보면요. 심지어 예루살렘도 교회도 무너진대. 안디옥 교회는 안 무너져. 예루살렘 교회는 먹을 게 없어서 난리인데 안디옥 교회는 남아. 전 세계 형인이 왔는데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도와주러 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먹을 게 없으니까 흉년이 와가지고 왜 그래요? 안디옥 교회는 성교의 이 모델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성교하니까 전 세계를 향하여 나가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축복하죠. 그래서 우리가요 7망대 하잖아요. 7망대 내용 다 좋습니다. 기도 제목 내용 다 좋았어요. 주보를 통해서 7여정, 7이정표 이거 이 속에 메시지 다 들어있습니다. 주보통이 다 주었습니다. 그거 24 하시라고. 여정 24, 망대 24, 여정 25, 이정표, 영원 이걸 24, 25, 영원 이걸 뭐요? 생활 속에서 계속 언약 기도하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각인 뿌리 체질이 된다. 남이 비웃더라도 또 조롱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어떤 결과가 나는지. 미국 교회는요 이래서 복음을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안 하고 성경적인 교회가 못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나 사단이 다 장악을 해. 그래서 우리가 있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 감리교회 동성애 반대한 목사들 설교 중에 자꾸 그려온다. 나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그래서 비성경적이다. 성경에 분명히 남녀를 하나님 만드셨고 그렇게
설교했는데 이거 다 똑같다, 성이 없다, 성경대로 안 맞다, 바로 설교하고도 쫓겨내려. 제일 지금 심한 게 감리교예요. 감리교가 지금 확 반으로 다 잘라졌어. 감리교는 감독 제도입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파송하고 보내고 하기 때문에 너 오늘 그만둬, 그 자리에서 그만둬야 돼. 30년 동안 목회한 그 자리에서 쫓겨나. 감리교는 이렇게 제도 자체가 평생 보장되어 있습니다. 목회자가 은퇴하고도 평생. 우리 개신교는 안 그러는데 감리교는 그래. 감리교는 그렇게 다 책임져 주는데, 아, 지금 은퇴할 때 1년, 2년밖에 불과 몇 년 안 남았는데 동시에 반대하면 쫓겨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퇴직금도 없기 때문에 쫓겨나기 때문에 누가 반대하려고 하겠어.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양심을 강조하고 다 쫓겨나는 거지. 지금 그러고 있어. 이번 주간, 지난 주간 일어난 사건인데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이, 이 차별금지법 안에 동성애가 있잖아요.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통과 다 세겼어. 다 세겨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게 미국은 어느 정도냐. 남녀 말하면 안 돼. 저 남자다 여자다 그 말하면 걸려. 왜? 성차별했다고.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하나님을 아버지라면 안 돼. 아버지도 남성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안 돼. 이 차별금지법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야 구원 받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부르게 차별금지법을. 자, 이렇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전 세계가 지금 법으로 다 통과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차별금지법 주로 좌파들이 하는 거예요. 좌파들. 우파는 안 해요. 미국도 마찬가지. 우파는 공화당이요. 좌파는 민주당이요. 좌파는 무조건 다 통과합니다. 비성경적. 나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해리슨이 좋아요. 인간 해리슨 여자가 대통령 되면 좋겠죠. 하루 이 트럼프가 이 우리나라에 너무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공화당은 싹 총기란 이런 게 다 사실 안 좋은 건데 나 반대하고 싶은데 공화당만 하나님을 인정해. 예비해요. 그 민주당이 잡으면 크리스마스 다 없애버려. 이 지금 이런 이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조건 동성애 왜 차별하냐? 좋은 말이잖아요. 왜 사람을 차별해? 남녀 차별 없애야지.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보면 어찌 되느냐? 남녀 다 똑같아. 교회에서 목사가 예수만 구원 있다 하면 안 돼. 차별이야. 바로 고소하면 바로 벌금 내든지 구속되든지. 남자 둘이 와서 저보고 결혼 줄여 달라면 내가 하겠어요? 여자 둘이 와서 결혼 줄여 달라면 하게 해주겠냐고. 안 해주면 무조건 법적으로 걸려요. 그렇게 테스트를 해. 걸고 잡아 집어넣으려고 와요. 그렇게 지금 해외는 다 그래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광화문에서 아마 아직 이번 총회하면 이제 올 겁니다. 우리 총회에서 이제 모임할 때 200만 명 그렇게 모이기로. 이 보니까 오늘 국민일보 나왔는데 보니까 이영훈 목사하고 사랑교회하고 목사들 큰 교회들이 모여서 같이 회의를 하더라고.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 그거 하나예요. 당연히 막아야죠. 그런 목숨 걸고 제보고 이거 그렇게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차별권 예수만 구원 있다고 말하면 집어넣는다. 나 무조건 갈 거예요. 뭐 살 만큼 더 살았는데 나는 내 같은 경우는 아무 관계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안타깝지.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막 갈라집니다. 교회가 다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제는.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그 말이 보통만 아닙니다. 믿는 사람 보기 힘듭니다. 앞으로 해외는 없어졌어. 거의 뭐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옛날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인데 지금은 만에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된 시대가 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에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완전한 예수, 영원한 예수,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내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적으로 여러분의 생명 살리는 데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간 여러분과 제가 영상으로 만나 제가 양자택일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했습니다. 빌라도처럼 그렇게 서론 선택을 해서 천추에 한이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아르마대 요셉처럼 본론 붙잡고 믿음의 선택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영원한 상급 받는 그런 선택을 해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는 본론 인생. 왜 시험 듭니까? 왜 신앙생활에서 낙심합니까? 서론 잡아서 서론. 서론에 속아서 그래. 서론 인생을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서론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시험 두고 낙심합니까? 본론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갑니다. 다 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만이 영원히 남아요. 영원해요, 영원. 우리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영혼에 투자한 거예요. 영혼. 영혼이 남는 거예요. 아멘. 영혼을 위한 투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면 영원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육신으로 사는 거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서론 인생 살아. 이번 주간 추석 명절이었는데 불신 가문의 성도들에게 영적 선택, 믿음의 선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가문 복음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제일 어려운 게 가족이에요. 사실 제일 쉬운 것 같은데 제일 어려워요. 여기에 처절한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정말 예수님 말씀 것처럼 지혜를 구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게 처세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족 못 살리네요. 이 가족 구원도 양자택일 상황이 있어야 돼요. 양자택일 무슨 말입니까? 서론 다 양보해야 돼요. 서론 다 양보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가족 구원 못합니다. 본론만 자 본론. 본론 양보 못해. 서론이 뭡니까? 육신에 보이는 돈.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자리, 명예, 서열 다 죽, 전부 다 죽어요. 서론, 서론. 서론은 양보하고 본론에 승부를 걸어야 돼요. 저 영혼을 내가 내 혈육을 살리고 말 거야. 기도한다고 돼요. 기도만 하고 안 해. 헌신 나는 손에 안 봐. 그거 가짜예요, 가짜. 실제 손해봐야 돼요. 실제 자존심 상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는 이 서론에 사로잡히는 순간 가문 복음화는 물 건너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존심 다 세우고 계산할 것 다 하고 온갖 이유 핑계를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답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서론을 다 양보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평소 때도 한 영혼 살리는 것,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 살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는 양보가 있으면 안 돼.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 우리가 지금 금요 시간에 이사야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이며 굳게 믿어야 굳게 선다. 굳게 믿어야. 믿음도 굳게 믿는 믿음. 그래야 굳게 선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삶은 견고하게 된다. 견고한 이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내가 세우게 된다. 저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마곡 강서구 서울 수도권에 4천 말씀 망대 운동이 굳건히 세워지가야 좋소서. 누구 통해서? 전도자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굳게 서락했는데, 굳은 믿음으로 굳게 서락.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반복되는 실패가 나와요. 계속 실패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아시잖아요. 애굽의 노예 생활, 바벨론의 포로 생활, 로마의 속국 생활. 이 가운데 바벨론 포로 생활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 이사야서예요. 너희들 이렇게 나가면 너희들 바벨론 포로 된다. 응? 왜 그렇게 사냐? 이사야 선지자가 크게 외쳤어요. 굳게 믿음을 가져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 들었어요. 이사야가 외치는 말을 사람 말로 들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 쉽게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어도 오직이 되지 않았어요. 오직이 안 돼. 자꾸 영적으로 한눈을 팔았어요. 본질을 놓치고 서론을 선택하는 악수를 반복해서 두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영적 선택의 명수가 돼야 하는데 청개구리처럼 반대쪽만 계속 선택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된 근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예배의 실패였어요. 예배 실패로 시작합니다. 예배를 이사야서 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 속에 말씀 적용해야 된다. 그건 전혀 관심이 없고 그건 나와. 그건 내 앞에 나온다. 나오긴 나와. 그런데 말씀에 순종은 안 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아무리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려도 그거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내용이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교생활이 결국은 이들의 발목을 다 잡았어요. 종교생활, 감각 없는 영적 문둥이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굳건한 믿음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오직의 믿음이요. 무슨 오직이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되어 있는 만큼 굳게 서게 되어 있어요. 영계 전성동을 말씀 통해서 굳건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 사실적으로 다 버렸고 견고한 믿음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말씀의 뿌리 내린 믿음입니다. 이사야 7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다 남유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나눠져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부르는 수리아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지요. 우리나라로 쉽게 말하면 북한에서 러시아 힘입어가지고 중국 힘입어가지고 남침했잖아요. 똑같아요. 이 북이스라엘이 수리아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남유다 예루살렘 침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다의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이 유다 백성들은 마치 숲이 바람에 흔들려져 전부 다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하스 왕은요, 유다의 아하스 왕은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신앙이 없었던 왕이에요. 왕 중에 최고로 신앙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백성들 온갖 불신앙에 다 빠지셨어요. 그때. 자,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아하스 왕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3절을 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 아들 스알랴스분
윗, 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치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지금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엄청난 세력으로 공격해 오고 있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타다나면 부지갱이밖에 안 돼. 부지갱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이사 통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5절에서 9절에 보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의 자신들을 따르는 정권을 세우려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전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이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라 이 말이에요. 참 무섭죠.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믿음 없으면 잘 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아스 왕 모습을 보면요 완전 불신한 그 자체.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 왕을 만난 장소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쉽게 말하면 적들의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중요한 식수 공급처인 윗못 수도 수원지의 끝을 지금 아스가 정비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전쟁할 때 물이 중요하니까. 그런데 이런 내용만 나와 있지 아스 왕이 지금 저기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갔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질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자기 중심적, 뭐 세상 표현하면 지극히 현실주의 여기 파묻혀 있었어요.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스 왕에 대한 평가가 나오지요. 일관되게 하는 말이 뭐냐? 아스가 하나님 앞에 악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 남유다의 왕이 될 수 없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유다 왕이 됐는데도 바알을 섬겼어요. 우상에 분향하고 온갖 미신을 이 왕이 쫓았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여서 우상의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을 아스가 저질렀어요. 자, 이것은 이 아들을 태워서 죽여서 바친 것은 이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기는 행위인데요. 다시 말해서 아스가 암몬 족속의 신 몰록을 숭배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아스 왕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권고하시는 이유가 뭐냐? 당장 그냥 죽여버리지. 왕 바꾸면 되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딨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아스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나님과 다윗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울 왕처럼 한순간에 몰락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다윗에게. 그리고 징계를 했으라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내 후손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지금 베풀고 계시는 중이에요. 다윗과 약속 때문에. 본문 9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핵심 메시지가 나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자라고 아무리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도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다니까요.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굳게 서야 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찬송은 잘 부른다. 굳게 서리. 뭘 굳게 서? 머리에 지은 짓도 맨날 넌 자빠지고 무너지면서. 한마디로 말씀의 뿌리 내린 굳건한 믿음만이 우리를 굳게 설 수 있게 만든다. 말씀, 말씀. 확고부동하란 말이죠. 확고부동, 확고부동. 무슨 말입니까? 확실하고 굳게 서 흔들림이 없다. 확고부동. 흔들림이 없어.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뭐요? 확고부동 자세가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에 대해서 확고부동해야 돼요. 누가 이 말을 한다고, 저 말을 한다고, 이런 말 들었다, 저런 말 들었다고, 왔다 갔다 흔들림. 그건 믿음 아니에요. 확고부동한 믿음. 흔들림이 없어.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다윗을 보고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보고 친구라.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착했습니까? 다윗은요 못된 짓 혼자 다 했어요. 오만 죄를 다 지었어요. 심지어 남의 아내 취하고 그 남편 죽여버렸어요. 그 사울 왕은 별 잘못한 게 별로 없어요. 사울 왕이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모든 내용을 보면요, 내가입니다. 내가. 그럼 다윗은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그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이 다윗. 여러분이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냐? 하루에도 하나님 얼마나 대화하나?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냐?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냐? 증거해 보세요. 맨날 내내 돈. 그래 삽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욕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형보고 이런 짓 하고 삽니까? 우리 형제 모두 성도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뿌리내리시 바랍니다. 다윗처럼 어떤 상황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너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자,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이번 전쟁으로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스 왕에게 전달했지만은 이 아스 왕은 이것을 제대로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스에게 한 가지 아무 징조나 구해라. 아무거나 높이든 낮이든 네 마음대로 구해봐라. 징조란 말은 히브리 말로 오터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예언 성취와 약속의 진실을 확증하는 증거들, 여러 가지 이적과 다양한 하나님 역사하심을 가르친 말을 징조라 그럽니다. 너 내 구해. 내가 너 구하는 거 내가 정확하게 내가 가르쳐 줄게. 그대로 해 줄게. 우리가 믿음이 너무 약하거나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도저히 믿지 못할 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을 보여주심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사 기드온. 이 기드온의 경우가 그랬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소심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주 소심해. 겁이 엄청 많아. 이 기도원을 보고 하나님 뭐라냐? 큰 용사여. 용사 깜도 안 되는데 큰 용사여. 영적 정체성을 부여하시면서 불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도원이 가진 체질 그대로 아주 소심해서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어느 정도 테스트나 하나님의 인내를 테스트하는 것처럼 계속 정거정거 이런 거 계속 정거정거 각종 표징을 다 달라고 오만 것 다 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기도를 요구하는 그대로 다 표징을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겁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용감한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 한번 찍었다 그러면 끝까지 서신다니까. 희한하시죠. 희한해. 하나님이 찍은 분들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셔야 돼요. 무능하고 소심하고 말도를 잘 할 줄 모르면서 뭐 2, 3, 7, 5천 종족 떠들고 있어요. 돈도 없으면서 개뿔도 없으면서 막 세계보고 만다고. 하나님이 찍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을 내가 합니까? 자 보세요. 이 기도원이 기도원을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믿음을 심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연합군을 물리치잖아요. 13만 5천 숫자까지 다 나와요. 연합군 이 13만 5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그 비교해서 450대 1입니다. 300명 데리고 300명. 아니 13만 5천 명이 구름도 같이 오는데 300명. 그것도 총칼 이런 거 없어. 항아리 햇불. 그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완벽한 승리거든요. 칼질을 잘해서 싸움을 잘해서 이겼습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13만 5천이 밀려오는데 300명이 이 오졸들이 모여서 가면 죽어요. 300% 죽어요. 그런데 가. 그게 믿음이에요. 계산이 안 나와. 게임이 안 돼. 그런데 가. 왜 갑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말씀 잡고 가는 겁니다. 시기 대로 한 것밖에 없어요. 다 죽었어. 다 죽였어.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 자중질환 일으켜서 저끼리 다 죽여. 하나님 뭘 못하세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전능자를 믿음으로 하시라고요. 누구는 뭐 계산할 줄 모릅니까? 누구는 판단할 줄 몰라요? 누구는 뭐 괴오래 안 다십니까? 아스는요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순례를 다 알잖아요 지금. 아스는 안다고. 근데 이 영적 눈이 딱 닫혀있으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영적 눈이 닫혀있어요. 결국은요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인내를 거절하는 뭐요? 불신앙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끝까지 안 믿어요. 12절 보세요.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핏 들으면요 아스가 대단한 믿음 있는 말 같은데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핑계와 변명에 불과해요.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연합군인데 주의 종이 와서 말하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왜 구하지 않았느냐? 아스 머릿속에는요 이미 자기 계산이 있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었다고.
그게 뭐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을 끌어들여서 위기를 빠져나가게 되었다. 아수르와 손잡아야 되겠다. 요것 계산이 있었어요. 아수르와 손잡고. 뭡니까? 완전히 불신앙적인 인본주의적인 삶의 전형적인 모습이지요. 신앙생활 하면서 돈입니다. 돈. 하나님보다 돈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 하나님 눈에 안 보여.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눈에 더 크게 보인다니까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각종 사건 문제 속에 살게 되는데 이때 어떤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처냐 아니면 불신앙인 인본주의적 대처냐. 믿음의 대처는요, 믿음의 대처는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만은 불신앙의 인본주의 대처는 일시적으로는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패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 역사에 본문 17절 이후에 보면 아하스는요, 믿음의 대처를 하지 못하고 불신앙과 인본주의 대처로 남유다가 멸망에 가는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여왕의 묘실에 묻히지를 못해요. 죽은 후에도 불명예.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손들까지, 저 아스의 후손들 싹 다 후손들까지다. 본인만 망하면 좋을 텐데 후손들까지. 영적으로요, 여러분의 선택과 결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선택 결단이 중요하다고요. 왜냐? 여러분 영적 유산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여러분 자식, 여러분 손주들에게, 아시겠어요?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결정 잘하세요. 13절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을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스 왕이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그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친히 한 징조를 주시는데 그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요, 아사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을, 이루실 것에 대한 당대 말하면 이 징표인데 놀라운 징표지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하필이면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구속사 성취는요, 인간이 불순종하고 인간이 타락하고 이게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행하는 이 구속사 시간표를 사람이 뭐 반응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또 잘하고 못해서 하나님 역사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역사는 쫙. 아멘. 절대 주권자는 이런 상황 상관없다. 진행 쫙. 이 진행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거예요. 내가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이 구속사 역사에서 내가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사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말 자체가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요? 자연 질서로는 불가능한 이것을 하나님께 표적으로 보여주심으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구원 문제를 하나님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큰 징조지요. 구원 문제를 인간이 해결 못하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원시 복음을 다시 예언한 거예요. 여기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죄 있는
남자 후손이 아니라 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가 뭐요? 오실 그분은 임마누엘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된 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나가 하나가 되는 인류 역사 최고의 기적인, 인생 최대의 기적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성도예요, 성도.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분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성령이 아닌 걸 깨달을 수가 없어. 이게 임마누엘이. 우리나라 초창기 최초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 이분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이 성봉 목사님은 늘 오른손을 꼭 쥐고 다녔어요. 한 번 사람 물었어요. 목사님 왜 오른손을 꼭 쥐고 다닙니까? 그래 물었더니, 나 예수님과 손잡고 다니지. 어린애 같은 유치한 표현 같습니까? 그만큼 이승범 목사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른손 딱 쥐고 다녀요. 늘 그래 다녀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 유산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요. 영계 모든 성도들, 임마누엘의 믿음, 이거 24, 25 영원한 작품 남기는 증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아,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나고 하반기 사역을 본격할 시간이 왔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한 번 더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반기 전도 운동을 펼쳐나갈 것인데, 작년 2023년 온단 이 메시지를 언급했는데, 이 중에 언급해 한 번 더의 힘, 한 번 더, the power of one more. 여기에 이걸 체험해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보는 거예요. 뭐 다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말씀대로, 네 말씀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한번 진행해 봐야지. 그게 믿음이에요. 뭐 실수해도 괜찮아요. 뭐 중간에 하다가 그만둬도 괜찮아요.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말씀을 듣고 나도 결단해야지. 그냥 해보세요. 말씀대로 내가 한번 기도해보고,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분명히 주위에서 비웃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주위의 환경하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나도 이해가 안 돼. 근데 말씀대로 해보자. 그 분위기 속에서요, 저만 살아남았어요 지금까지. 아시겠어요? 참 놀랍지, 신기하지요. 영계 모든 성도들, 말씀을 삶의 현장에 그대로 실천하는 믿음이 쌓여가지고 4대 장막타를 옆에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려가야 주옵소서. 말씀이 정말로 내 삶 속에 실천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믿음이 내게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서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라고 주여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병중에 있는 우리 환자들을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있는 성남으로 고생하는 우리 장모님을 비롯한 사부자 하나님이여, 우리 암환자들과 중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말씀 듣고 이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을 깨어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환경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도록 시켜서 내버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필리핀 멀티캠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은 내일 돌아오지만 남아 계시는 선교사님들은 또 다른 영적 싸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민도르 안티폴로 팔라완에 말씀을 굳게 믿는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전도운동 한 번 더를 위해서, 연합선교회의 원리스를 위해서, 골육전도와 질병치유를 위해서, 새가족의 예배화와 교회화를 위해서,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임마누엘의 믿음을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굳게 붙잡는 믿음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예원의 가족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모든 생업 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필리핀 멀티캠프와 하반기 전도운동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흩어진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